네, 지난밤새 우리 지역 사건 사고 구조 활동 소식입니다.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 화상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정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입니다. 네, 지난밤 사이에 어떤 사고들이 있었나요? 네, 먼저 화재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7시 6분경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한 금속 연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공장 2층에 설치된 금속 연마기에서 마찰열로 인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불이 나자 공단소방서에서는 소방관 70여 명과 소방차 24대를 투입하여 진화에 나섰으며 공장 내부와 연마기 등이 불에 타면서 93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9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오전 11시 34분경에는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31층 아파트 15층에서 연기가 난다는 119 신고 전화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파트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던 중 부주의로 인해 불이 시작되었으며 후드 설비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면서 88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7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오후 1시 33분경에는 서구 원창동에 있는 한 목재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분은 근로자가 나무를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집진기 안으로 불티가 들어가면서 불이 시작되었고 집진 설비 일부가 불에 타면서 152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45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7시 47분경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신트리공원 사거리 인근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주행 중인 1톤 트럭과 오토바이가 추돌한 사고로 10대 남성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신에 다발성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오늘 새벽 4시 26분경에는 서구 성남동에 있는 SK정유 인근 도로상에서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이 사고는 주행 중인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추돌한 사고로 20대 남성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허리와 다리를 크게 다쳐 출동한 서부소방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기온이 떨어지면서 화기 사용과 난방용품을 사용하는 빈도 또한 늘어나 화재 발생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기별로 화재 유형을 봤을 때 전기 열선과 전기 장판, 전기 히터에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전기장판 화재는 대부분이 접혀있는 상태로 보관하다 사용하는 경우와 높은 온도로 오랜 시간 켜놓은 상태에서 과열로 인해 화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평상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조정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